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또 여러 번 제자에게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 부활했다. 알겠지? 나 이제 간다. 이렇게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어요. 왜 40일 동안 계속 계셨나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해서 하루 이틀만 계시다가 하늘로 가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봐, 너 착각했잖아. 환상을 본 거야. 그 꿈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을 아시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나타났던 장소에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며 거듭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이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죽음에 대한 의미.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사람이 몸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음은 베드로는 언제나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예수님을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까? 그냥 대제사장에게는 자기 군사가 많아요. 풀어가지고 너 저 예수 저기 곳곳에 다니며 설교하고 있으니 그냥 암살하고 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푹 찔러 죽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숭배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유대 땅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인기와 신드롬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밀려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장정만 5천명,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땅에 예수님처럼 인기를 가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인기를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세오경을 외워요. 모세오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기만 한다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기, 이런 신드롬이 순식간에 사라질 걸 그들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계속 찾아가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해달라. 어려운 길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사라지듯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계획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모든 저주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라는 헬라어는 카타라인데 이는 축복과 반대되는 말로 불행, 재앙, 악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함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죄를 다 없애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나음을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로 그냥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밥통 안에 태어나심은 그렇게 찢어지는 가난 속에 태어나시면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부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하며 죄책감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자랑무도한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부각시키고 우리를 공격하지요. 너는 위선자야. 너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 그 뭐 예수 이름만 불렀다고 네 죄가 없어지겠어?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겠어? 너는 죄를 범하고도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 속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아무도 몰라 하며 매일 절망 속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 즉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절망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부활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삭수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었는데 부활하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이건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 이 구절 안에 설교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부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려 내겠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뿐입니다. 의사 1,000명이라도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과학자 10,000명이라도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은 예수를 살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는 죽어야 할 존재이거든요. 나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사망이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돼요. 생명이 왕노릇하면 결론은 생명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살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며 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가는 때마다 살리는 자로 살았어요.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종교적 행위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다니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에 40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아요. 곧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그랬다고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났을 때 일어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 눈 어려운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사는 자,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럼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너머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희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돌에 맞아 기절했다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또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그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려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파산이 되었어요. 일주야 깊음 속에 흑암 속에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한 번은 유라꾼이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도 갑판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가난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프리카에는 독사의 천적으로 알려진 몽구스라는 동물이 살고 있어요. 이 동물은 독을 가진 코브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참 대단하죠. 몸 길이가 20cm에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동물이에요. 우리 한국에 볼 수 있는 쪽제비과예요. 이 몽구스는 몸이 잽싸기도 하지만 털이 강하여 독사에 물려도 피부에 독이 들어가지 않아요. 설사 독사에게 물려도 몸에 아세티콜린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방 그 독을 해독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어떤 독사의 독이 들어와도 즉시 해독하고 오히려 영양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희망을 가집니다. 암으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독을 다 해독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은 70, 80 살다 죽는 것이지만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는 다른데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한 생물연구소에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어떤 곡물 싹을 가지고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 키웠는데 4천년의 세월을 뚫고 싹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살아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절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망을 이기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보고 번역하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로 하지 않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말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자로 인생 살지 마시고 이기는 자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뭔만 하면 패배를 말하고 뭔만 얘기하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뭔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 승리를 말합니다.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목동에게 한 얘기 아시죠? 뭡니까? 크리스마스 안 보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사복음서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시작.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남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것이 복음서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큰 기쁨, 큰,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으로 태어나신 그분, 그분의 인생이 마칠 때 부활하심으로 큰 기쁨으로 마쳤어요. 여러분의 생애도 큰 기쁨으로 시작해서 큰 기쁨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눈만 뜨면 걱정거리예요. 눈만 뜨면 나쁜 소식이에요.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식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기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이 계심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희망을, 소망을 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근거 없는 자기 체면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